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포항에 왔는데요. 진짜 엄청난 곳에 왔습니다. 음식점인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바로 아쿠아 춘천 닭갈비라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생물도감님 영상에서 봤습니다. 근데 겸사겸사 이게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시죠. 렛츠기릿. 아, 자 여러분들 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제 사실 그 생물도감님 영상에서 뵀었어요.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닭갈비집입니다. 참고로 여기 아쿠아리움 아닌데요. 지금 이 음식점 안에 이렇게 아쿠아리움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 일부러 마케팅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 네. 원래는 이제 취미생활이었다가 네네. 네, 점점 이제 테마화. 같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와 근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어 이거 뭐지? 이거 이제 아쿠아리움 가도 흔히 이제 볼 수 네. 있고요. 펌파노라는 물고기입니다. 아 그리고 와 이게 상어도 있어요. 이거 빨판 상어랑 여기에 와 이거 상어 블랙딥 샤크라는 친구가 두 마리가 있고요. 이거 토종어 아니에요? 네 토종 범돔이요. 와 범돔도 이런 거 되게 이쁘다 이렇게 섞어 넣으니까 여기에 곰치도 있네요. 네 레오파드 무레이 곰치. 와 그리고 이 친구는 뭐죠? 이 친구는 이제 샌드샤크라는 바닥 생활하는 상어 종류고요. 여러분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궁금한데 이거 몇 미터예요? 이거 수주요? 네, 3,300. 33이요? 네네. 3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보면은 와 뭐야 이거 가오리까지 얘가 뭐죠? 얘는 이제 밥지 가오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수구리?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상어 가오리라고. 아 상어 가오리. 보시면은 머리가 삼각형이고 약간 상어 같기도 하고 가오리 같기도 하고 반반 섞어 놓은 것 같죠? 그리고 여기도 상어가 있고. 오 이거 뭐예요 이거? 그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비싼 물고기? 자이언트 그루퍼. 아 그 네. 엄청나게 커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바다에서는 한 3m까지도 큰다고. 와,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면은 이만큼 커지는 친구입니다. 와, 저기 뭐야? 저 얘네 몇 타고 있어. 야, 뭐 하는 거야? 이 그루퍼 계열 친구들인데 네. 이 어항 안에서 서열 싸움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서열대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1등, 아, 2등, 3등. 1, 2, 3등.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이랑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있네요.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어요. 와 이거 이쁘다. 와 이거 뭐야. 오 이거 이쁘다. 이거 해파리 아니에요? 네네 업사이드 다운 해파리고요. 아 사람들 이거 착각하겠다. 이거 사놓은 줄 알겠다. 이게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게 일부러 거꾸로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쟤들은 이제 다른 해파리처럼 이렇게 둥둥 수영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있는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야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아기자기하게 되게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어항들이 많네요. 오 이거 그거다! 퍼플 랍스터 맞나요? 네네, 퍼플 랍스터인가? 네 퍼플 랍스터. 와 이 친구도 되게 이쁘죠? 야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와 이야 모하이 석상도 있어요. 보시면은 야 이게 종류도 진짜 다양하네. 개인 아쿠아리움으로서 제 생각에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이게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으로서는 진짜 한국 최고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잘 돼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종들이 있는데 와 이쁘다.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와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되게 이쁘네요. 산호 같은 것들. 아 네 이제 요새 관리를 잘 안 해서 생각보다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쁜 상태인데 저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거 아, 저거 산호 아니죠? 옆에 큰 거요? 저거 큰 거 뭐예요? 아 저게 이제 그 대왕조개. 와 조개가 펼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 이게 조개라고 합니다. 대왕조개. 지금 저 대왕조개 몸체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물고기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뻐요. 제가 아는 거는 옐로우탱 그 다음에 이렇게 화려한 거는 안티아스라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되게 이쁘죠. 그리고 저 친구도 이쁘다. 머리는 검은 색깔이고 꼬리는 하얀 색깔.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닭갈비 먹으러 왔다가 이거 먹고 가는 시간이 더 많겠다. 알겠습니다. 야, 이거 대왕조개를 한국에서 보다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 야, 니모 들어갔는데? 와, 오, 움찔한다. 와우. 오, 우와, 이거 진짜 그거다. 그 동그리 법칙에서 보던 그 약간 그런 비주얼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동그리 법칙. 아, 진짜요?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대왕조개 써있거든요? 야, 여러분 보셨죠? 그냥 이 모양 자체가 다 그냥 조개의 껍질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모아이 석상. 우와, 이거는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거, 저 엔젤. 저 친구도 진짜 이쁜 친구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발색이랑 무늬가 엄청 화려해서 매니아층들이 진짜 엄청 좋아하는 어종인데,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오! 얘가 그거 아니에요? 피카소였나? 아니, 얘는 크라운 트리거. 와, 크라운 트리거. 야, 얘가 성격이 되게 나쁜 친구 아니에요? 네, 사나운 편이에요. 야, 저도 예전에 키우다가, 좀 어항에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족관에 다시 보냈는데. 네, 친구들을 하도 이제 물을 뜯어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키우는 것 중에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곰치들입니다. 짜잔. 와우. 이게 지금 멀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진짜 엄청나게 큰 사이즈고요. 두둥 두둥. 와, 진짜 엄청 크다.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몇 년 정도 기르신 거예요? 곰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렇게. 지금 여기 대형 곰치가, 엄청 큰 곰치가 이거 완전 테마까지 살려가지고 좀 약간 분위기 연출이 됐네요. 또 이쪽에도 이 귀여운 친구들이 있네요. 와! 네. 오,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 민물고기 아니에요? 네, 민물고기인데 정확히는 기수어고요. 아, 예. 네, 천천히 염도 적응하면 해소에서도 충분히 같이 살 가능합니다. 이야, 야, 이거 신기하다. 아, 근데 사장님 너무 진짜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네, 그 취미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기까지는 여쭤봐도 되나요? 혹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업단위는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어우요. 네. 정확히 이제 뭐 계좌 확인을 안 해봐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부자는 아니고. 네네.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그냥 여기에 이제 많이 다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네? 좋아하는 새우를 하나 들고 새우? 이제 올라오느라 해서 오! 이렇게 오! 입안에 물려주고 이쁘다 한번 해주고. 야, 먹였어요. 흥분 상태. 호로로로로. 야, 일로 와. 여기야, 여기. 옳지, 아이가 다 있다. 아, 이번에 상어한테 밥 주는 거죠? 오, 먹었다. 와우. 상어 밥 먹을 때 입 잘 보시면 평소에 이빨이 안 나오는데 먹이 먹을 때 이빨이 확 나와요. 아. 야, 이거 인터넷에서 보던 건데 얘가 진짜 크다. 진짜 커요. 진짜 이 친구예요, 여러분. 한 70cm도 넘을 것 같은데요? 오, 사장님, 거기는 소설이 멈춰.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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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번 치면. 아니, 괜찮습니까, 저 아, 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얘. 두 마리 왔다. 이게 아래 오, 세 마리 있었어. 용들의 싸움인 것 같은데, 얼핏에 살짝 오셨다. 와, 봉지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와, 진짜 사장이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 얘들이 약간 습성이 뱀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먹을 때 많이 먹고, 네, 이제 배부르면 며칠 동안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와, 그 정도구나. 근데 곰치가 발색이 되게 다양하게 이뻐가지고 확실히 매력 포인트가 확 있네요. 한번 덧붙이자면 여기에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친구 있죠? 이게 수입 들어온 게 아니라 딸려 들어온 게 직접 키우신 거라고 합니다. 이야, 이게 좀만 이 히드라부터 들어와가지고 구한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사장님께서 피팅하는 것부터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보여주셨는데 재밌고 신기했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세생!